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저 그 대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 여러분 그저 앞 화면을 보면 원래 대리라는 것은 그저 일반적으로 그 본인과 상대방이 법률 행위 해야 된다. 원래 그저 본인과 누가 해야 된다? 상대방. 그저 본인과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본인과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바쁘다 할 때는 뭐를 선임한다? 대리인을 선임한다, 이게. 그래서 그럼 결국 본인 대신에 누가 한다? 대리인과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대리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거 삼각형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넣지 않고 그냥 그 문장을 가지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떻다? 어렵다, 이게. 그거하고 이해도 안 간다. 자, 근데 어쨌든 요 대리는 누구 대신에? 본인 대신에 상대방하고 한다고, 이제 상대방. 원래는 누구하고 해야 된다? 본인과 상대방 해야 되는데, 그럼 요 대리인이 할 때, 그 대리인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그 일반적으로 할때 그냥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우리는 무슨 적으로? 법적으로는 요 대리인이 자기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이게. 판단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대리인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근데 만약에 요 대리인이 본인의 생각과 달리 결정해가지고 상대방이 하고 해도 그대로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하는 거, 그지? 이게 이제 대리 기본적인 구조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판단 결정은 누가 하지만? 대리인이 하지만 요 대리인이 할때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도, 자,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도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자,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효과 누구? 본인. 그래서 여러분 대리의 가장 기본적인 돌아가는 기본 시스템은 이거 되는데, 판단 결정은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법률 행위는 누가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진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대리인이 그 본인 대신에 하면서 판단 결정은 대리인이 하지만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그걸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도 본인에게 기소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할때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대리인이고 나는 본인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게 본인 이름이 표시돼야 된다. 이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대리에서 본인 현명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주의? 현명주의, 뭐, 이름명, 이름이 표시된다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아까 그, 할때 전부 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 누구한테 계속한다? 본인. 그래서 본인이 표시되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표시되면은 누가 책임지지만? 본인이 책임지지만 만약에 그냥 자기가 대리인이면서 본인을 그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민법. 민법은 뭐고? 규칙이지. 규칙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지켜야 되는데, 규칙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규칙 어떻게 해놓? 기억해야지. 기억해, 규칙을 기억해야지. 응? 자, 그래서, 현명되면은 누가 책임지지만, 본인 책임지만, 현명되지 않았다 할때 규칙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자, 그러면, 현명되지 않았을 때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데, 근데 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하지만 본인이 누구란 걸 표시하지 않았다. 원칙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 현명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러면 무슨 방이? 아, 이 사람이 대리인이고 본인이 누구다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면은 뭐 되지 않아도 현명하지 않아도, 표시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게 규칙이라고. 자, 그럼 다시.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근데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걸 악의 또는 과실인데, 악의 또는 과실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면 앞으로 알알. 무슨 알? 알알이 뭐고?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라리일 때는 누구한테 계속한다? 본인 하는 거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대리 기본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있지. 그러면 이 대리인은 어떤 사람이 대리인이 될수 있냐면
대리 능력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대리 능력이라는데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냐면 의사 능력. 그러면 여러분 의사 능력은 사람의 의사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는데 의사 능력은 만 몇 세 보통 우리 그 민법의 규정이 없는데 민법 규정 만 8년 만 초등학교 취학 만 7세 이상 되면은 의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일반적으로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는 유효무효 무효. 그래서 무슨 능력자도 제한 능력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낮게 잡아놨냐고 하냐면 전부 다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 본인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다시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은 간단하지만 내용 많다. 요거 잘난다. 요거 현명. 그럼 여기서 이제 현명주의인데 그지? 현명주의인데 현명주의인데 이게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가 있다고. 무슨 대리? 능동. 능동 대리는 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가사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 그럼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가사할 때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능동 대리일 때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겠습니까? 그렇지. 대리인이. 대리인이 본인을 어떻게 한다? 현명. 이렇게 한다. 그치? 현명하고 수동 대리는 무슨 방이?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주는데 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받아넣는 대리를 무슨 대리를 한다? 수동대리. 수동대리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 대리권으로 갑니다. 무슨 건? 대리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자 요 삼각형인데 삼각형인데 그지? 그러면 요 본인이 요 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하는 걸 이걸 뭐 수권행위라고 한다. 무슨 행위? 수권행위. 권한을 주는 거 줄 수. 무슨 행위? 수권행위에서 요 대리인 되는 사람을 이제 그 대리권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본인과 요 관계를 무슨 건?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행위?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효과? 대리효과다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 요 대리권. 무슨 건? 대리권 하고 요건 무슨 행위? 대리행위. 요걸 가지고 시험에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리권 들어갑니다. 무슨 건? 대리권. 자 들어가는데 무슨 건? 대리권인데, 그지? 대리권. 자, 대리권인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요 관계를 무슨 건? 대리권. 그럼 요 대리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리권이 발생하냐? 어떻게 하면 발생하냐 하면은 무슨 대리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는데 자 임의 대리는 무슨 대리는 임의 대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된단 말이지 그지 누가 직접 해도 된다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본인이 대리인한테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걸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 그럼 임의 대리는 무엇에 해서 대리인된 사람 수권 행위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지 수권 행위 무슨 행위 수권행위에서 대리인된 사람이고 요 법정 대리는 앞으로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정이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좋다. 발생은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하면 발생한다 빨리 수권행위 법정 대리는 뭐 법률 규정에서 대리권 발생. 지금 됐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발생도 알았으면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소멸도 할 수 있다. 그지? 뭐도 할 수 있다? 소멸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특유한 소멸 사유와 공통 소멸 사유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앞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논리적으로 기억하면 된다. 예? 자, 여러분, 임의 대리 하면 늑자. 수권 행위, 법정 대리, 법률 규정. 자, 발생이죠. 그지? 자, 소멸은 근데 이제 요 임의 대리에서 요 수권 행위 가지고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무슨 행위? 수권 행위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수권 행위 성질은 첫째 무슨 방?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다.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동이고, 두 번째, 불효식 행위다. 무슨 요식 행위다? 불효식. 이런 불효식 행위라는 것은, 됐습니까?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고, 뭐로도 가능하다. 구두. 심지어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뭐,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거. 세 번째, 됐습니까? 요 비출연 행위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총칙 할 때, 총칙 앞부분 할 때, 그지? 출연 행위, 비출연 행위. 매매는 뭐, 출연. 매도인은 감소. 매수인은 뭐, 증가. 그럼 정여도 뭐, 출연. 이거는 대리권 수권은 그냥 본인이 대리인에게 무슨 표시하는 겁니까? 의사 표시하는 거니까 재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출연? 비출연.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행위? 보조행위다. 무슨 행위? 보조행위고. 그럼 다섯 번째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이게 수권행위하고 위임하고 또 다르다. 무슨 행위하고? 위험하고 다른데 위임은 계약이거든. 그럼 이제 수권행위는 목적이고 무슨 적? 위임은 뭐냐면은 수단이라고. 수권행위가 이루어지는 수단이 무슨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위임계약.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이든 그 별로 중요 안 하다. 사법시행 이런 데서는 중요한데 그럼 위임계약을 통해 가지고 뭐를 통해 가지고 위임계약을 통해 가지고 대리인 됐단 말이지. 위임 계약이라는 걸 통해 갖고 수권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근데 위임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뭐 됐다? 무효 취소. 그러면 수권 행위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위임 계약이 무효가 취소되면 위임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된다고. 근데 수권 행위는 지금까지 대리인이 한 행위는 그대로 뭐 하다? 그걸 뭐냐면 무인 행위다. 이렇게 한다. 무슨 행위? 무인 행위. 그래서 위임 계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임 계약이 무효가 되면 위임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되지만 수권 행위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걸 무슨 행위다? 무인 행위다 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 다섯 개니까 수권 행위 요 잘 나온다.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지? 자, 그래서 임의 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행위? 빨리.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여러분, 발생도 알았으면 뭐도 알 수 있습니까? 소멸. 자, 특유한 소멸사의 특유. 그래서 여러분 뭐만 잘 기억하면 되냐면 제목만 잘 이해하면 쉽다. 그냥 여러분은 자꾸만 내용을 가지고 그냥 쭉 이해하는데 뭘 기억하자? 뭘 기억하자? 뭘 기억하자? 그렇지. 자, 그러면 대리권 소멸인데 특유. 그래서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수권행위 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그만해 하면 된다. 뭐 해? 그만해 하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야 돈을 주면서 부동산 한 집 한 채 구입해라 이렇게 했잖아. 그지? 뭐 주면서? 돈 주면서. 그럼 매수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 대리인이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샀다 하면 그걸로 끝. 그걸 뭐라 하노? 임무 종료. 무슨 종료? 임무 종료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무슨 종료? 임무 종료 하면은 임의 대리인은 대리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다음 법정 대리는 뭐에서 대리인된 사람? 법률 규정. 하니까 법률 규정 근거 삭제 폐지 박탈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까? 예. 자, 발생도 알았으면 뭐도 알 수 있습니까? 소멸, 특유, 임의, 철회, 종료.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없애면 됩니까? 법률 규정. 자, 공통 시험은 요 공통 가지고 잘 낸다. 무슨 통? 공통. 공통은 본인 하나, 대리인 세 개, 이란다.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래서 본인 사망 한 개밖에 없다. 그럼 만약에 본인, 만약에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하면 본인 사망 빼고 찾으면 된다. 본인.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몇 개? 세 개, 대리인 사망, 파산, 성년 후경계 시, 뭐 이렇게 세 개. 그러면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한정 후경계시 무슨 후경계시? 한정 후경계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 대리권의 범위. 무슨 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다시? 대리권의 범위. 다시? 대리권의 범위. 다시? 대리권의 범위. 다시? 대리권의 범위. 자꾸만 해봐라. 그러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냐? 간단하지. 제목.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정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그렇지. 그럼 시험 요거는 정해진 경우 이거는 무슨 행위? 임의 대리 같으면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죠? 임의 대리 같으면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다음에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죠? 여기서 정해진 만큼 하면 되고. 그러면 시험은 뭐를 가지고 했냐면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뭐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그냥 그러면 자 대리는 쉽다. 요렇게 안 어렵다. 이게 뭐만 잘 하면 되냐면 뭐만 잘 하면 된대 너. 제목 그렇지. 제목만 이해하면 쉽다고. 그다음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정해진 대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 하면 되겠노? 그냥 사람만 선임하고 권한을 정해주지 않았단 말이지. 어떤 거 하면 되노? 그렇지. 기본적인 거. 무슨적인 거? 기본. 그걸 뭐냐고 하냐면은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인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하는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관리행위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밭을 그냥 맡겼다. 그걸 론으로 계량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그냥 집을 그냥 관리해라고 맡겨놨는데 굉장히 지금 집을 팔기 위해서 좋은 조건이 나왔다. 아무리 유리한 매매라 하더라도 그건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 이런 건 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고 즉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다. 그럼 자 요거는 못하는 거지. 무슨 행위와 처분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것은 할 수 없고 하려면은 빨리 본인의 동의 끝. 요거 간단하다. 크게 그래서 요 대리권 요까지는 기본. 저까지는 무슨 본? 기본. 자 시험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출제한다. 예? 요거 무슨 어느 거? 자 4번 요 4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됐습니까? 4번 무슨 계약과? 아 대리권 제한. 4번 무슨 건 제한? 대리권 제한 있는데 우리 책 그저 127페이지 무슨 건 제한? 대리권 제한. 잘 나온다 이거. 그럼 대리권 제한은 자 어떻게 해야 되노? 기본적으로 그 단어 기억하고 어떻게 한다? 외워야 된다. 그지? 어떤 선생님은 외우라 그러면은 아 그 선생님 무식하다 이러지만 전 무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서 답을 맞추려고 하면 뭐 하고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건 제한? 대리권 제한이다 하면 어느 거냐면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그치?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를 금지한다?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데, 그러면 자기 계약은 뜻을 알아야지. 자기 계약. 그치?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집 좀 팔아라.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뭐 좀 팔아라? 집 좀 팔아라 하는 거. 그럼 갑은 무슨 도인? 매도인. 을은 매도인의 뭐다? 대리인이단 말이지. 집 어떻게 해라? 팔아라 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갑이 을에게 집 팔아라고 하면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갑은 을에게 그 팔 때 조금 가격을 높게 팔아라 낮게 팔아라 높게 팔아. 그럼 파는데 그 팔아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자기가 뭐면서 대리님에서 이 집이 탐이 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뭐로서? 매수인으로서 사버린다고. 그러면 가격을 높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정하겠습니까? 낮게 정하면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하노? 매도인. 매도인을 뭐라노? 본인. 본인에게 뭐가 발생한다? 손해. 이걸 자기 계약이란다. 되겠습니까? 이걸 무슨 계약이란다? 자기. 자기 계약. 이게 못하게 한다. 원칙. 원칙 어떻게 한다? 금지. 그지? 왜 못하게 하노? 본인에게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갑과 을이 있는데 요 대리니 갑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하고 하면 이걸 양쪽 다 대리하는 걸 이걸 무슨 대리란다? 쌍방 대리란다. 예? 그러면 쌍방 대리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분명히 뭐가 발생한다? 그렇지. 손해가 발생. 그래서 금지한다.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 어쨌든 요건 무슨 계약? 자기 계약. 요건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금지하는데 금지하는 이유는 왜 금지하느냐 하면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이해관계가 무슨 관계가? 이해관계가 무슨 반대이기 때문에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 요 예 그지?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아들이 태어난 지 3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근데 아버지가 뭐 어떤 연유로는 아들에게 정여한단 말이지. 그럼 아버지는 정여자로서 당사자다. 예? 아들은 뭐다? 수정자. 지금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다? 3개월. 그럼 아버지가 정여자이면서 아들은 수정자인데 아들이 지금 이제 3개월 돼가지고 아직까지 엄마 젖 먹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아들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 아들을 뭐예요? 대신해서 수정자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받는다.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하지만 아들 이름으로 하지만 이걸 무슨 계약이랍니까? 자기 계약이. 그럼 이럴 때는 아들이 본인이고 아버지가 상대방이잖아요. 그지? 그럼 아들에게 유리불리. 유리. 이런 경우는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자기 계약과 상반되는 원칙 어떻게 한다? 금지. 무슨지? 금지. 근데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요거 시험 문제. 뭐 하는 거? 허용하는 거. 뭐 하는 거? 허용하는 거. 뭐 하는 거? 허용하는 거. 몇 개 있다? 시험 1번, 이해관계가 무슨되지 않거나, 상반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대리는 100% 임의규정입니다. 그럼 자, 주로 이런 자기가 갖고 상반대리 하면 본인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하겠다? 하겠다! 뭐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경우는 막을 필요가 없다. 본인의 뭐가 있거나, 동의 승낙. 그 다음, 등기행위. 그지? 등기, 여러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서 가서 등기해야 되는데 법무사에게 맡긴단 말이지. 그럼 법무사는 매도인도 뭐하고 대리, 매수인도 대리하고 쌍방 대리하는 거지. 됐습니까? 예, 허용.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본인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는데 요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다고. 지금 얼마? 1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얼마 받을 채권이 있다? 1억. 근데 지금 대리인이 본인의 돈을 3억을 보관하고 있다고. 얼마? 3억. 자, 얼마의 채권이 있다? 1억. 그럼 본인은 무슨 자? 채무자지. 얼마의 채무가 있다? 본인. 그럼 거꾸로 대리인은 얼마의 채권이 있다? 1억. 있는데 지금 본인의 돈을 얼마 가지고 있다? 3억인데 변제기가 도래됐단 말이지. 무슨 기가 도래됐다? 변제기가 도래된 채무 자기가 거기서 자기 거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우리 민법은 채무는 100% 갚아야 된다. 몇 퍼센트? 100%. 그래서 만약에 이 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채권 즉 본인의 채무를 본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무슨 기가 도래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는 100%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자기 거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럼 채무이행. 그럼 이 채무이행도 채무이행을 가지고 내는데 뭐 기한이 도래한 다시 뭐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기한이 아직 뭐 하지 않았는데 도래하지 않았는데 본인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채권 1억 그거 자기 거 챙기면 OX? X 꼭 기억한다. 요거 잘 나온다. 뭐가 도래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이행 또는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은 무슨 계약? 자기 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금지하는 게 6개 있다. 금지하는 거. 그럼 아까 원칙적으로 채무이행도 기한이 뭐한? 도래한 변제기가 뭐 도래한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할 수 있지만 자 기한이 뭐하지 않았다 도래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다툼이 있다 이런 거 세 번째 뭐 대물 변제 무슨 변제 대물 변제 그다음 네 번째 뭐 선택 채무 다섯 번째 항변권이 붙은 채무 이런 거 전부 다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권이 붙은 채무 항변권이 붙은 채무 여섯 번째 무슨 게 경계 요 여섯 개는 뭐 한다 금지한다 자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채무이행 요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거
그렇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근데 도래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거나 요거 잘 나온다. 도래한 나머지 그럼 또 용어 그죠? 도래하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거나 그럼 우리 시험하고 시험에서 늘 쓰는 거 무슨 건이 붙은 항변 건이 붙은 거 그다음에 대물 변제 경계 선택 채무 요런 건 요 여섯 개는 채무 이행일지라도 어떻게 한다? 금지. 잘 나온다. 요 시험은 요 무슨 건 제한 대리권 제한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또 하나 요 대리권 제한에서 무슨 건 제한에서 대리권 제한에서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자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무슨 자 대리 각자. 근데 단 친권은 공동. 친권은 무슨 동? 공동. 부모가 함께 책임진다. 됐습니까? 그냥 일반에서는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무조건 무슨 자? 각자. 자, 그럼 그 다음. 요거 잘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대리권 제한.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하면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 대리인데, 금지하는데. 맞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하려면 본인은 뭐를 얻어서 하든지, 동의. 근데, 동의 없이 했다! 이걸 대리권 제한 위반. 무슨 건 제한 위반? 대리권 제한 위반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권 대리다. 좀 조심해야 된다. 무효하고 무권 대리, 무효하고 다르다. 무효는,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지만 무권 대리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유효. 그럼 즉 원칙은 무효지만 무권대리 무효라는 것은 원칙은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본인이 나 그래도 뭐 질게 책임질게 하는 추인이 있으면 뭐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렇지. 꼭 기억. 끝.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제목 기억해야 되는데 무슨 건 제안? 뭐가 나와야 되노? 그렇지. 자, 대리권 제한하면 머릿속에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금지하는데 허용하는 건 몇 개 있다? 네 개. 채무이행도 허용하지만 채무이행 중에서 도래하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었거나 그 세 개 선택 채무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금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 또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그 총칙은 기억하고 외워놔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갑을병 하면 문제풀이 할 때 한다고. 그다음에 또 아까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하면 무슨 자 각자 이런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무권 대리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니까 훨씬 뭐 정리 잘 되잖아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작동을 잘못 해갖고 이거 원래 깨끗해야 되는데. 화면에는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요 무슨 건 제한? 대리권 제한. 그 다음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한번 해보자. 문제 책 129페이지 몇 페이지? 129페이지. 그치?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 대표 이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지? 자, 본인의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다. 자, 아까 있죠. 대리인이 본인한테 받을 돈인데 도래했다.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꼭 머릿속에 뭐 했냐면은 돈은, 채무는 다시 뭐 채무는 다시 채무는 몇 퍼센트 100% 이행해야 된다. 기한이 도래했으니까 무조건 갚아야 되고 또 깔 거 있으면 거기서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꼭 그것만 기억하면.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그다음에 2번. 2번은 조금 이야기합니다. 원래 조금 있다가 대리 행위 하자 할 때 있지만 하자 할 때 할 텐데 대리는 무슨 건 없다. 해제권 취소권 없다. 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래서 2번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팔아라라고 했다. 뭐라고? 팔아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심지어는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했을 때는 잔금 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있지만 두 개는 없다. 빨리 해제권과 취소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한다. 여러 명이 있다. 무슨 자? 각자.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하면 안 되는 거 두 개. 처분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행위는 본인의 뭐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게 딱 깨끗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 문제 읽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무슨 대리? 복대리 들어갑니다. 무슨 대리? 복대리. 138페이지, 그지? 무슨 대리? 복대리.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리는 무슨 형? 삼각형. 이제 본인과 상대방 대리인. 그죠? 본인과 요 대리인 관계를 무슨 건?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효과? 대리효과. 이렇게 하잖아.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무조건 대리는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한다? 삼각형. 무슨 형? 삼각형. 오케이. 자, 하는데, 근데 요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누가? 대리인이. 자, 요 무슨 씨?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누가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그럼 요, 여러분 요거 중요하다. 선임. 무슨 님? 선임. 요 문제 풀이할 때 됐습니까? 제가 발음이 이게 경상도라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중선임이 아니고 임명한다. 뭐 무슨 님? 선임. 무슨 님? 선임. 누가 선임하냐면 반드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누가 이름? 반드. 그래서 여러분 문장 안에 선임 나오면은 누구? 대리인. 하는데 선임하는데 근데 복대리는 그럼 누가 선임하느냐면 선임은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하지만 복대리는 무슨 방하고 상대방하고 이런 대리행위 할 때는 누가 이름으로?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대리행위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구속하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하면 OX? X.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여러분 딱 그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선임 나오면 무조건 누구? 대리인.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 본인의 대리인. 누구를 위해서 한다? 본인.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 선임하는 행위 요것도 잘 나오면 이거 사법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선임 대리인이 하잖아요. 그제? 선임 대리인이 하잖아요. 대리인이 선임하잖아요. 대리인이 선임하잖아요. 그걸 대리행위다 하면 OX, X. 대리행위라는 것은 대리인이 상대방,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하는 행위를 요 대리행위라 그러고 선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복임행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무슨 건? 복임권. 되겠습니까? 예. 요 복대리는 그럼 딱 나오면은 뭐 복대리에서는 나오면은 문제 풀이할 때 선임 나오면 누구? 대리인. 그 외에는 전부 다 누구? 본인의 대리인. 본인. 그 다음에 선임은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그래서 선임은 대리인이 했기 때문에 복대리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면 대리인이 진다. 누가 진다? 대리인이 진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건? 복임권이라고 하는데 요 복임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다.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 못한다. 그래서 근데 예외 있다. 예외. 항상 우리 법은 뭐가 있고 원칙이 있고 예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의 원칙을 조금씩 외워가면 법 과목은 쉬워진단 말이지. 원칙은 복임권 없다. 근데 예외 본인이 뭐 하거나 동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무슨 권 있다? 복임권 있다 하는 거. 요거 원칙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무슨 대리는 법정 대리는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인데 임의 대리는 본인권이 없고 법정 대리는 본인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복임권이 돼. 여러분, 자기 책임하에 있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시 뭐,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복 대리인 선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에 선임했을 때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그래서 항상 법에서는 권한이 뭐 아니면 뭐도 맞진다? 책임. 그렇지. 다시,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다른 말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말로, 임의로 선임할 수 있다. 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에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진다 하는 거. 그럼 무과실은 잘못이 없어도 뭐진다? 책임. 어떤 사람은 무과실이라니까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대. 공부 처음 한 사람은. 요 무과실 책임은 뭐가 없어도, 잘못 없이도, 잘못이 없어도 뭐진다? 책임진다. 책임진다. 이 말은 무슨 건? 무슨 건? 무조건 책임진다. 누구 마음대로 선임했기 때문에. 자기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 법정 대리인, 복 대리인 선임하면 무조건 무과실 OX, X. 어떠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한 경우는 뭐? 과실. 과실은 잘못이 있을 때만 뭐진다? 책임. 요 과실 책임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선임 감독 사항의 선임 감독상의 뭐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감독상?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복대리 나오면은 빨리 두 개 선임 하면은 누구? 대리인. 모르겠다 누구? 본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건? 복인권. 임의는 있다 없다? 없고. 예외? 있다. 법정 무조건 자기 책임하에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뭐? 과실. 과실은 선임 감독상의 뭘 진다? 책임진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지만?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선임!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무조건 그렇게. 선임만 누구? 대리인. 그 외에는 나왔다 모르겠다 뭐 길잖아요. 이상하다. 누구? 본인의 대리인. 본인을 위하여 뭐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 끝. 복대리 나오면 딱 두 개. 선임하면 누구? 대리인. 그 외에는 누구? 본인. 선임은 누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 항상 선임한 거에 대한 뭐진다? 책임진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뭐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 뭐 과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근데 임의 대리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임의 대리는 무조건 과실이다. 무과실 하나도 없다. 근데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하면 무슨 과실? 무과실. 이런 것만 기억해 놓으면 뭐 복 대리 쉽다. 복 대리 뭐 할 거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42페이지 한 갑니다. 몇 페이지? 142페이지. 자, 대표 예제 가는데 법률행위 대리에 가는 것 같은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복대리 특별한 말이 없지 선임 없죠? 선임 없으면 누구를 대리? 그렇지.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OX, X 이렇게 나온다고. 기출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딱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노하우 가르쳐줬잖아요. 복대리에서 선임할 때만 누구? 습자. 그 외에는 뭐 무조건 누구? 본인. 그렇지.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하면 무슨 자? 각자. 정하지 않았다. 무슨 행위? 보존행위. 기본적인 거.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그렇지. 그렇게. 재밌다고. 공부 조금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았다고, 이제 한번 돌았다고 해도 재밌잖아요. 오늘 또 새롭게 뭐다.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니까 여러분도 훨씬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잖아요. 예, 조금만 그 조정만 잘하면 더 좋은데. 그 다음에 5번. 무슨 능력자? 자인 대리. 여러분. 제한능력자도 아까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한능력자가 행위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제한능력자 행위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제한 능력자가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없고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렇지.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에 동의 없이 핵심 단어 어디에 동그라미? 대리 행위. 무슨 행위? 대리 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권 남용으로 가냐면 대리권 남용으로 갑니다.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으로 가는데, 대리권 남용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30페이지. 대리권 남용 몇 페이지 있다? 130페이지, 그지? 그래서 책에 없는 거 안 한다. 책에 있어도 안 한다. 책에 없는 거 절대로 안 한다. 무조건 7, 8회 하는 거는 여러분 프린트 나갔잖아요. 꼭 기억해야 된다. 거기서.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꼭 중요한 것만. 무슨 끝나면? 지금 아까 이거 지금 화면 몇 개 띄웠노? 이거 여섯 개 짜잖아요. 기억해야 된다. 순서. 아까 대리 전체적인 거. 대리권, 발생, 변경, 소멸. 세 번째 뭐? 대리권, 제한.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복대리. 그 다음에 무슨 끝남용? 대리권. 그걸 쭉 기억한다고. 그래서 프린트 그거 계속 하는 거지. 일주일만 계속 하면 이거 대리 나오면 다음에 쉽다고. 대리 몇 개 나오냐면 세 개 나오거든. 대리 세 개, 의사표시 세 개 하면 총칙 절반. 근데 요거는 어디에? 민법의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한다. 예? 뭐가 인정한다? 판례가 인정한다. 민법의 규정이 없고 뭐가 인정한다? 판례. 뭐가 인정한다? 판례가 인정하는데, 자, 민법 107조 무슨 진위? 비진위. 비진위는 원칙은 유효고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뭐 유효, 알 무효. 상대방이 알고 있다 뭐 무효. 자, 무효가 되면은 뭐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죠. 상대방이 무슨 알, 무효. 본인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본인 모진다. 책임진다. 이거지. 근데, 그럼 자, 요거는 뭐냐면, 대리권 남용은 요 세 개 단어여야 된다. 대리인이, 원래는 대리인이 누구 이걸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누구 이걸 위해서? 본인. 누구 이걸 위해서? 본인. 근데 대리인 자기 이걸 위하여. 또는 대리인이 무슨 행위? 배임. 그 다음 뭐 횡령 나오면 이건 무슨 끝남용? 대리권 남용. 기억해야 된다. 그럼 요거는 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를 들면 본인이 있고,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냐면 집 팔아라고, 본인한테 대리인에게, 자, 요 집을, 본인의 집을 은행에 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상대방은 은행이다. 은행에 뭐로 제공하고? 담보로 대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무슨 출? 대출. 무슨 출? 대출. 무슨 출? 대출. 근데 요 대리인이 자기도 돈이 필요해서 이걸 가지고 팔아버렸다. 뭐 했다? 팔아버렸다. 네? 뭐 했다? 팔아버렸다 하면은 대리권 남용 아니다. 그건 민법에 규정이 있다. 몇 조? 126조. 팔아버렸다 하면은 몇 조? 120. 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은행에 무슨 출, 대출, 무슨 출, 대출, 무슨 출, 대출. 어떻게 본인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했다? 은행에 갔다. 대출 받았다. 그럼 본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무슨 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고, 대리행위도 하고.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행, 은행 가서 대출 받았다. 근데, 자, 요걸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본인에게 주지 않고, 무슨 거? 그게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러면, 자, 은행은, 상대방은 나중에 본인한테 대출받은 거 갚으세요. 네,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은 수여했지만 그 사람이 꿀꺽하고 나한테 안 줬기 때문에 내가 돈 못 받았게 못 갚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모르고 있다?
은행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본인이 모진다. 책임진다. 근데 꿀꺽하는 걸 누가 알았거나 은행이 알알 하면 본인은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알알은 누가 입증한다? 본인. 그렇지. 꼭 기억한다.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혜인데 그걸 가지고 팔아버렸다 하면 몇 조로 간다?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얘 기억해야 된다. 대출해서 은행에 갔다 대출 받았다. 무슨 꺽? 꿀꺽. 그래서 대리권 남용하면 107일. 대리권 남용하면 몇 조? 107. 대리인 자기 배임 횡령. 다시 뭐 대리인 자기 배임 횡령 나오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출 은행 갔다 대출 받았다 꿀꺽.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 모르고 있다. 본인 모진다. 책임진다. 상대방이 알알 본인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107조 이론 적용한다 하는 거. 끝.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지? 자, 그다음에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